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서울 금화초등학교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본립 도생.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시한 올해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학교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며 최대 과제로 공동체형 학교 회복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를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생에 대한 교사의 존중심,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심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서희초의 상처를 딛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형 학교를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서울교육청의 혹은 전국교육청의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삼심이 필요하다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특히 교사들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걸 새해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교권보호사법과 교육활동보호팀, 1학교 1변호사제 등 교육청의 정책을 현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책무성을 보완하면서 공동체형 인성교육의 지평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교육 주체 간의 협력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와 손잡고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 전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동체형 학교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으셔야 되고 학생은 배우는 행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교육감은 또 지구촌화, 정치적 양극화, AI 기술 혁명, 기후 위기 등을 교육 환경을 바꾸는 요인들로 꼽고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대응해 기존의 혁신 교육을 혁신 미래 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